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 뭐 자격증이니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저한테 물어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있다 그러면 다 물어보세요. 나중에 저기 카페 그 저기 주소 알려드리면 해가지고 아니면 전화로도 뭐 해서 문자로도 물어보시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뭐 그렇죠. 자, 11번째 예제 11번째 2억 3천만 원 낙찰가 생각을 해보면서 자 글린 요 글린이란 말 보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글린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린 생활시설 건축법상에 그걸 얘기하는 거고 1종하고 2종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생활에 편하게 제공되는 이런 업장 사업장들 이런 걸 우리가 글린 생활시설이라고 그래. 그럼 요게 이제 글린 주택 내지는 글린 생활주택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 자 그건 뭐냐면 주택 하나의 건물이 주택은 주택인데 전부가 다 주택이 아니라 일부가 글린 생활 이런 글린 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글린 생활주택 이렇게 부릅니다. 흔히들 이걸 근생 이렇게 불러요. 근생 이렇게 부르는데 별거 아닙니다. 대개 이제 이런 유형들은 보면 3층짜리 이렇게 지어가지고 단독주택 유형이에요. 대개 이렇게 해가지고 1층에는 점포가 들어가고 2층하고 3층은 원룸, 투룸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래서 3층엔 주인이 살고 새 받아먹으면서 사는 거야. 노부부가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유형이 나오는 거야. 근린생활주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나 이런 데 보시면 등기부에 보시면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에 나오는 거 일단 표제부가 하나다. 일반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표제부에 나오는 건 그 주소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면적 같은 거 나와줘야 됩니다. 건축물이든 토지든 간에 이런 거 나와주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목이라는 게 나와요. 지목. 자, 아까 건축물은 우리나라에 모든 건축물은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28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8이라는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28가지예요. 그러면 건축물만 이렇게 종류가 있느냐? 토지도 그 이용 상태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줍니다. 이걸 우리가 지목이라고 불러요. 지목.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 그러면 이게 28가지 지목으로 나눠집니다. 28가지. 그 중에 여러분들이 흔히들 들어봤을 거예요. 대라고, 지목이 대라고 돼 있는 거. 대. 요 대가 결론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말고는 뭐 과수원도 있고, 전, 밭전자겠죠. 답, 어? 국어, 하천, 뭐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대예요. 대. 지목 중에는 공장도 있어요. 공장. 공장 지목. 주차장 지목도 있고 유원지 지목도 있고 다 있어요. 지목들이. 그렇게 해서 28가지. 근데 그중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요 대자예요. 저 대. 요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8가지였다.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이 여기에 나와줘야 돼. 이 토지의 지목이 뭔지 이런 게 나와준다라는 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구조가 무슨 구조인지 건축물의 구조.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용도. 아까 얘기했듯이 28가지 용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건축물도 용도가 28가지가 있고요. 땅도 용도가 28가지가 있어요. 현재는. 이건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몇 가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아까 뭐 본다고 그랬어요? 건축법 보면 되고요. 지목 같은 경우에 28가지 지목이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보느냐. 옛날에는 지적법이라고 불렀어요. 지적에 관한 법. 근데 지금은 이름이 요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제 최근에 바뀐 게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고 그 바로 직전이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측량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합쳐놨었어 법을.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지적에 관한 거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요게 최근에 다시 바뀌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토지대장 이런 말 하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말 하잖아.
그럼 토지대장 같은 걸 그냥 만드느냐?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에 근거를 두고 다 만드는 거예요. 토지대장 그러면 이게 장부입니다. 토지에 대한 장부예요. 토지에 대한 장부. 그럼 토지에 대한 장부가 토지대장만 있어요? 뭐가 또 있죠? 우리 계속 공부했잖아. 등기부. 등기부도 장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아니 그러면 물건 하나에 대해서 뭔 장부가 두 개씩이나 있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각각 이 두 개의 장부는 각각 공시하는 장부예요. 뭔가를 공시하는데 공시하는 목적이 달라요. 대장은 주로 그 물건의 물리적인 형상 부분. 어떻게 생겼는지.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주로 나타내는 게 대장, 토지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는 뭐를 주로 나타낼까요? 등기. 권리, 권리. 주로 권리를 공시하는 게 등기부, 장부야. 각각 기능이 좀 달라. 그리고 이런 대장은, 이런 지적제도는 근거가, 지적제도 이런 것들이 발전되게 된 근거는 세금 거두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 그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토지 등급 같은 거 매기는 거. 토지 등급은 어떻게 나누느냐? 생산성에 따라서. 쌀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서 대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금 거두려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이 많이 되는 땅에서는 많이 거둬야지. 세금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게 이 대장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아니라고 막 우기는데 마찬가지야. 옛날부터 아주 인간들이 국가라는 걸, 사회라는 걸 만들고 살 때부터 국가라는 걸 만들고 살 때부터 세금은 필요했어요. 왜? 그냥 지켜줄 수는 없거든. 돈 받고 지켜줘야지. 그렇죠? 그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거들려면 근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내놔 그래서는 잘 안 거치니까.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대장들 제도였어. 자, 어쨌든 등기부에는 주로 권리관계가 표시가 되고요. 우리가 대장에는 주로 물리적인 부분들. 그런 물리적인 부분들 중에 일부 요소들이 등기부 표제부에 나온다. 그 다음에 대장에는 그럼 토지대장에는 권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느냐. 나오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건 나와요. 토지대장에도. 저당권 설정했다. 토지대장이 안 나옵니다. 저당권 같은 건. 어디서 봐야 돼? 등기부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근린생활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재지 성동구 금호동에 있고 동사무소 서북방에 있고 뭐 서북방 250m 지점에 위치한다. 뭐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면적에 보시니까 대지 건물 3층이고요. 지상 3층 지층이 있고 제시외 36.6제곱미터 다용도실 그 다음에 2005년도 준공이라고 보고요. 3층 주택입니다. 토지 건물 제시외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이에요. 자 이거 지금 물건이 지금 몇 개라는 얘기예요? 응? 3개. 세 개. 제시외까지 세 개. 그쵸? 자, 여러분들. 자, 그 부분 혹시나 해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보는데. 토지가 갑의 것이에요.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다. 뭐 다가구주택이다. 이렇게 합시다. 이거 물건 몇 개예요? 물건 몇 개? 두 개죠. 자, A가 갑에게 돈 빌려주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안 갚아. 저당권 실행시켰어. 경매에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토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건물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는 뭐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야. 501호.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물론 이 아파트에는 대지권이 있어. 대지권 소유권이야. 대지권이 소유권이야, 여기. 그리고 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집합건축물 대장에 딱 띄워보면 집합건축물 대장뿐만 아니라 집합건축물 등기부
이 등기부는 표제부가 두 개 나오죠. 거길 띄워봐도 저당권은 건축물에 등기가 돼 있어요. 토지는 안 돼 있다고. 그럼 이거 경매 진행시키면, 저당권 실행시키면 이거 대지권도 같이 낙찰받느냐 이 얘기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얘하고 얘하고 사이에는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독립된 물건이에요, 각각. 그래서 저당권 여기 설정하면 그냥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만 있는 거야. 근데 요렇게 돼버리면 요놈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요거하고 대지권 사이는 주종관계예요. 주종. 그러니까 주된 놈한테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것에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놈은 다 따라 나오는 거야, 경매. 그래서 이때는 대지권 소유권까지 같이 낙찰을 받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대지권이 미등기 돼 있으면요. 대지권이 미등기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자, 분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지가 있고요. 그 토지를 뭐 사서 했건 뭐 하거나 건설업체가 건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은 101호, 102호 전부 분양을 했어. 그럼 보존등기까지는 해줬는데 업무 처리가 안 돼서 대지권을 등기를 못 해주는 경우, 못 해준 경우가 있어요. 뭐 분쟁이 생겼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건 그럴 때 대지권이 있는데 못 해준 경우가 있고 없는데 못 해준 경우가 있어요. 없는데. 근데 있는데 못 해줬다 이렇게 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등기할 수 있어요.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고. 자, 있는데 못 해줬다가 건물에다 저당권 설정했다가 나중에 대지권 등기를 했어. 그러면 그때도 저당권의 효력은 거기 미칩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지권이 없는 그런 건축물이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이건 철거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 나왔을 때요. 지금 뭐 대법원의 사이트는 그렇지만 그 유료 사이트나 무료 사이트, 민간 사이트에 가보면 특수물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들을 그런 것만 해가지고 따로 모아놨어요. 대지권 미등기 건물, 뭐 토지 별도 등기 건물, 유치권 신고 건물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놨어. 자, 이랬을 때 대지권 미등기인 건물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엔 항상 감정평가서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보셔가지고 요놈이 등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대지권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고 그 평가액이 전체 감정평가액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요건 낙찰받아서 내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건물만 낙찰받아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지권이 없어서 미등기인 상태에서 경매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대지권을 평가를 해버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지권이 없이 건물만 낙찰시키는 경매였어. 그러면 중요한 건 이때 분명히 그걸 밝혀야 돼요. 법원에서. 그 내용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대지권이 없이 평가가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건 건물만 한 거다 이렇게 밝혀야 돼. 여기다 좀 이따 우리 뒤에 판례 하나 있습니다. 그거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런 거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효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을 시키면 권원까지 같이 경매에 나온다는 개념. 자, 그래서 거기 토지 건물 제시 외에 요거 감정평가액이 각각 나와 있죠. 요거 다 합쳐보면 맨 오른쪽 위에 감정평가액 5억 3,600, 6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금액이 나와야 돼. 그 금액이 나오면 제시의 건물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여기서는 제시의 건물이 되게 다용도시를 지금 하나 만들어놨네요. 다용도시. 자, 근저당, 가압류, 근저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등기부에. 그 다음에 임차관계가 왔더니 임차인들이 꽤 됩니다. 꽤 되죠.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일 먼저 할 일인 거야. 이제 기계적으로 이걸 하는 거지, 기계적으로. 자, 말소 기준 등기는 어디서 찾아요? 등기부에서. 찾았어요? 어떤 거야? 몇 년? 5월 16일. 얼마?
1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자 근저당 찾았네요. 말소 기준 찾았어요. 다음에 할 일? 임차관계를 조사하는 거죠. 임차인의 뭐? 보증금,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여부, 배당요구 여부. 임차인 누가 했습니까? 한석봉이 아니라 김석봉이네. 그쵸? 이 김석봉은 떡을 썰까요? 보증금 얼마? 2천만 원. 자, 전입신고 했나요? 2005년 10월 21일. 확정일자 받았어요? 08년 11월 10일. 배당 요구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있어? 권성철. 보증금 얼마? 4천. 전입신고 언제? 2006년 6월 27일. 확정일자는 언제? 08년 11월 25일. 배당 요구 했나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김영진. 보증금 얼마? 8천. 전입했어요? 2005년 11월 14일. 뭐 그 다음에 없네요. 확정일자 없고 배당요구 안 했고요.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임용태. 보증금 얼마? 7천? 전입일이 언제예요? 2005년 11월 15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 2005년 11월 15일. 배당 요구했어요?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심봉태. 심봉태. 보증금 얼마? 8천. 그 다음에 2005년 10월 31일. 확정일자 2005년 11월 2일. 배당 요구 했죠? 그 다음에 박형우. 박형우. 보증금 얼마? 3천. 언제 전입? 5년 10월 28일. 그 다음에 전입 언제? 2008년 12월 30. 배당 요구 했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박태윤. 2500. 7년 12월 26일. 그 다음에 2008년 11월 17일. 배당 요구 했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알려진 사실이야. 자, 그럼 뭘 조사해요?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행사 여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대항력은 뭐하고 뭐 비교합니까? 이거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자, 2007년입니다, 여기는. 2007년. 5년, 6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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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자, 박태윤. 박태윤 맞아요? 박태윤은 11월 26일이죠? 대학력 있어요, 없어요? 요거보다 늦었죠? 얘만 대학력 없고, 전부 대학력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있는지 행사했는지 살펴봅니다. 이거 갖추고 이것까지 해야 되죠? 벌써 X표가 딱 두 개 들어오네. 김영진.
저는 배당 요구도 안 했고 확정일자도 없죠. 우선 변제권 없고 행사도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했죠. 얘도 했어. 박태윤이도. 둘, 넷, 여섯, 일곱 명. 둘, 넷, 여섯, 일곱 명.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여부를 따져봅니다. 2007년, 최초의 담보물건이 2007년이죠? 2007년에 적용되던 거, 서울에서. 6천 이하면 2천까지 해줍니까? 응? 아, 2008년이구나, 그거는. 2007년이죠? 그러면 4천 이하에 1,600까지. 그쵸? 4천 이하에 1,600까지. 요게 최우선 변제. 4천 이하가 누구야? 권성철. 그 다음에 박형우, 박태윤이. 자, 우리가 이하라는 말, 이상이라는 말은 그 숫자를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4천만 원까지. 4천만 원까지. 그럼 권성철이 배당 요구 했죠? 어? 최우선 변제 얼마 받는다? 1,600. 그 다음에 또 누구? 박형우. 배당 요구 했죠? 얼마 받아가? 1,600. 마지막에 박태윤 얼마? 1,600. 뭐가요? 뭐가 산가요? 지금 얘들이 전부 다 주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보고 주택으로. 네, 전부 주택으로. 자, 일부가 주택이라도 그 일부만의 주택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니까 주택으로 보고. 얘들은 근린 주택을 안 짓고 근린 주택을 안 하고 그냥 상가 안 하고 전부 그냥 방으로 뺀 거예요. 방으로 뺀 거. 자, 그러면 세 명이 1,600. 만약에 이 집에 보증금 1,000만 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우선 변제 얼마 받아요? 1,600 받아요? 자, 그건 완전 논하는 장사죠. 그래서 자, 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1,000만 원에 살고 있으면 1,000만 원 전액 다 최우선 변제는 받지만 더 주지는 않아요. 더 주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알려졌으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순서대로 늘어놓는 거죠. 그렇죠? 순서대로 대항력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좀 따져보면서 합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뭐 2억 3천 써본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는데 대항력이 있고 없고 이거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게 제일 빠르고 임차인들 중에는 벌써 보니까 뭐 전입일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확정일자도 보니까 빠른 게 좀 보이죠? 그쵸? 얘들은 얘보다 빨라야 되겠지. 지금 이거 두 개 다 갖춰야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얘들은 안 되죠? 밀렸죠? 얘들이 이제 문제네. 얘들. 누가 1등? 신봉태가 1등, 임용태가 2등. 일단, 자, 그 전에 최우선 변제 얼마? 4,800. 요거 빼고 나면 얼마 남죠? 1억 8,200? 맞아요? 1억 8,200만 원 남아요? 2억 3천에서 4,800만 빼면. 이래서 산수가 제일 어려운 거야. 산수를 잘해야 돼요, 산수를. 봐, 아직도 계산이 안 되잖아. 2억 3천에서 4,800 빼면 1억 8,200 맞아요? 남은 거 1억 8,200. 자, 1억 8,200만 원 남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선 변제권자들 순서대로 쭉 늘어놔야겠네. 아까 1등 누구라 그랬어요? 신봉태. 최우선 변제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얼마에 이 사람 보증금?
8천 이 자리에 옵니다. 자, 그럼 1억 8,200에서 8천 빼면 이제 1억 200 남았네. 그죠? 그 다음에 2등 누구예요? 이명태. 자, 신봉태, 이명태. 태자 돌림이네, 이 사람들. 예? 이명태. 이 사람은 받은 거 있어요? 없죠, 이 사람도. 7천만 원 이 자리에 오고. 그럼 요거 해주고 나면 얼마 남아? 3,200 남았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이제 누가 오느냐? 자, 임차인들은 이제 더 이상 얘보다 빠른 애가 없으니까 얘가 나와야지. 근저다. 얼마? 1억 4천. 1억 4천. 1억 4천. 이걸로 끝이네요. 배당은. 배당 끝. 그쵸? 더 이상 돈이 없어. 식사 끝이라고도 하죠. 배당 끝.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번, 나머지 임차인들 얼마를 뒤집어 써야 되는지 봐야 되잖아. 자, 등기부에 얘가 빠른 놈 나왔어. 그 다음 등기부에 누가 나와? 2007년 5월 16일자로 또 동선동 새마을금고 가압류까지 했네. 응? 이거 뭐 카드 때문에 했나? 이거? 새마을금고가? 가압류까지 했어요. 가압류가 이 자리에 나와야겠네요. 그쵸? 아닌가요? 가압류 얼마? 6천. 지금 현재 6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이 뭐 거의 3일 뒤에 또 왔네. 네? 다섯 번째 근저당, 양태석의 근저당. 혹시 임차인 중에 양태석이라는 사람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양태석이 여기 1억 4천만 원 근저당. 등기부 이제 다 나왔어요. 그쵸? 나머지 할 일은 뭐야? 임차인들 순서 늘어놓는 거네. 둘은 빠졌고, 둘은 됐고. 그 다음에, 김영진은, 저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이게 없죠? 이게 없잖아. 배당 요구도 안 했고. 순서에 못 들어가니까 얘도 빼고. 그럼 김석봉, 권성철, 박형우, 박태윤 중에 누가 빨라요? 일단 박형우가 제일 늦네. 12월달 2008년 얘들 지금 냈다 어떻게 해요? 2008년이죠? 그쵸? 그리고 셋은 11월달이고 박형우만 12월달이에요. 얘가 일단 제일 뒤고 김석봉이 10일, 박태윤이 17일, 권성철이 25일. 그러면 여섯 번째 김석봉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6천 다 이 자리에 나오고요. 일곱 번째 누구예요? 박형우? 아니죠. 박태윤? 박태윤. 박태윤이 받은 거 있죠, 얘는? 1,600 받았잖아. 얼마 남았어요? 2,500. 900 남죠? 네.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산수를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여덟 번째 누구? 권성철? 받은 거 있어요? 받은 거 있어요? 예. 1,600 받았나요? 얼마 남았어요? 2,400.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예요? 아홉 번째. 박형우. 얼마? 1,400. 남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둘, 넷, 여섯. 임차인 일곱 명 중에 한 명은 우선 변제권이 없고 그래서 저기 나오질 못했고 나머지 여섯 명은 전부 다 나왔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배당은 어디서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수 부담해야 되는 임차인이 있는지 한번 봅니다. 신봉태 다 받았나요? 1등으로 다 받았죠. 신봉태 빼고. 이명태 2등으로 다 받았죠. 빼고. 나머지 5명이 지금 다 못 받았거나 일부 못 받았거나. 그쵸? 그러면 김석봉이 얼마 못 받았어요? 6천. 그 다음에 권성철은 얼마 못 받았어? 2,400. 2,400. 그 다음에 김영진은
8천. 배당 순서에도 못 들어갔잖아 얘는. 대항력은 있죠 지금? 여기 대항력 있죠? 나 끝에 누가 없다고 그랬어? 박태유. 대항력 없죠? 얘 빼야지 그러면. 자, 김영진, 그 다음에 박형효. 1600 받고 얼마 못 받았어요? 1400. 못 받았죠? 그럼 요거, 요거. 네 개. 합치면 얼마예요? 1억 4천에다가 3800. 1억 7800이네. 1억 7800 맞아요? 인수 부담해야 될 거. 1억 7800. 자, 얼마 써본다고 예상을? 2억 3천. 1억 7800 더하면 3억 4억. 4억 800. 4억 800.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이건 한 번 더 기다려야겠네요. 한 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죠? 아닌가요? 5억 되네, 감정평가액이. 네. 5억 되면. 1억 보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응? 1억 차이. 자, 이게 개인 취향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는 여기서 이거 1억 정도만 해도 되겠다? 그럼 들어가는 거고. 나는 좀 더 한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누가 탁 낙찰 받아버리죠. 그럼 이제 좀 허무하지. 허무하지. 근데 이게 초보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본 물건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건으로 보여 이제. 그러면 조바심이 생겨요. 누가 들어올까 봐. 그렇죠? 그래서 저거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처음에 접근하시긴 좋아요. 그래서 분석해 보고 많이 떨어진 거 권리 잘 분석하고 최저가에 치는 거야. 최저가에. 최저가에 딱 만 원 더 쓰는 거야. 만 원. 끝에 숫자를 0으로 쭉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당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끝에 숫자를 10만 원 단위든 만 원 단위든 이렇게 좀 바꿔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고 되면 진행하는 거고 안 되면 아는 거고. 제 수업을 듣던 어떤 분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번 안 돼. 왜? 최저가에 치는데 꼭 누가 더 높이 써가지고 가져가거든. 한 세 번까지는 참으시더라고. 네 번째 열받아가지고 전화 와서 아니 선생님 말대로 했는데 정말 짜증나 못 해먹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는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연락을 끊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동해서 충동 구매라고 하나? 들어가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절대로 그 서두르거나 이렇게 몰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할 때는요, 이거 일종의 게임처럼, 이게 게임은 아니지만 게임처럼 생각하면 끝까지 칼자루를 잡는 쪽으로 가야 돼요. 칼날을 잡는 쪽으로 가면 안 돼. 어떻게든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금 부분에 있어서도 자금이 풍족하진 않더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치를 어떻게든 유리한 위치를 점령을 하게끔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건 뒤에 아시겠지만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누가 더 시간에 몰리질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간. 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자라는 것도 시간이 흘러야 발생하는 거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그래서 얼마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디 당장 쓸 돈을 갖다가 여기다 했다. 여기다 했는데 빨리 이게 순환이 안 된다. 그럼 뭐 완전히 몰리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거 하고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교재 여러분들 오늘 다 가져오셨죠? 그 교재 162페이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특수 문제 요거 좀 정리하면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